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로입니다. 정의로가 게이가 됐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의로가 게이가 되는 순간은 무대에서만이라고 하니까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 나온 최고의 스타 정의로가 첫 연극에서 파격적인 게이 역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뷰티풀 선데이라는 연극인데요. 아, 저희 뷰티풀 선데이라는 작품은요, 동성 간의 사랑이든 이성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직 연극이 시작하기 이른 시간, 평일이지만 객석은 스타 정의로가 아닌 연극 배우 정의로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관객 대다수가 여성 관객이었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저희 뷰티풀 선데이가 5년 동안 또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매니아층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극 뷰티풀 선데이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게이 커플 사이에 그 집에 전세입자인 한 여자가 무단 침입하면서 벌어지는 사랑과 이별을 이야기하는 작품인데요. 정의로는 게이 이준성 역을 맡았다고 하죠. 뭐? 오랜만에 봤어. 여자는? 나도 오랜만에 봤어. 남자는? 제가 맡은 이준석이란 캐릭터는요.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사실 제가 첫 연극이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렌즈 하나만 보고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 보니까 관객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제가 어떻게 연기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관객분들과 눈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연스러워졌다는 정의로의 연기. 잠깐 엿볼까요? 여자에 내려왔어? 아니야, 이거 여자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멈추고 있었잖아. 아니니까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여자 만지면 두드러기 난다고 했으면서? 두드러기. 두드러기 났다. 여기 봐봐. 여기 다 두드러기잖아, 여기. 진짜다. 진짜네. 아우, 징그러워. 아직 연극 초보인 정의로. 무대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는데요. 사실 제가 엔딩 장면에서 이렇게 별가루를 뿌리면서 끝낸 경우가 있는데요. 그날 이 별가루 뿌리는 통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을 그냥 뚫고 와가지고 연극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스태프분들이나 연기자분들께서 벽둘남이라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연극의 매력은 사실 매일매일 똑같은 작품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우연하고 또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날그날 배우분들의 컨디션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작품이지만 매일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새로운 걸 깨닫고 그게 연극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의로의 절친 이민호는 이미 연극 관람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3월 방영 예정인 개인의 취향에서 가짜 게이 역을 맡았다고 하니 게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두 분이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네요. 오는 3월 28일까지 공연될 예정인 연극 뷰티풀 선데이. 평소 정의로에게 흑심이 있었던 여성분들이라면 발걸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무대 위 정의로가 당신과 눈을 맞춰줄지도 모르니까요.